2019년 10월 24일 밤 11시 40분입니다. STX부터 볼게요. 오늘 좀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왔어요. 7,400원대는 제가 못 받고 일하고 있을 때였나봐요. 7,500원 초반에 매수해서 7,600원까지 아마 매수 골고루 해서 7,8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. 사실 올라갈 확률이 높긴 하죠. 지금 저항이 이 정도니까, 그죠? 근데 일단 차트 모양으로는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지금 거래량도 보시면 평소보단 좀 많이 나와서 일단 털어냈습니다. 운 좋게 오늘 좀 매도가 안 될 뻔 했는데, 그래도 다행히 한 3시, 2시 반, 3시 정도에 7,9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. 그래서 매도가 됐고요. 좀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STX 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제법 매수를 했습니다. 매도는 아직 걸어놓은 게 안 됐는데요. 2,400 한 중반 후반에 걸어놨는데 뭐 조만간 팔리겠죠. 여기도 저항이 이 정도 있는데 또 밑골이 이런 식으로 또 나와줄 확률도 있긴 합니다. 근데 일단 기대는 좀 하고 있고요. 2,500원대 저번에 제가 못 판 게 있죠. 매도 이번에는 저번에 못 팔았던 것까지 다시 한번 팔아야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한번 띄워줄 것 같았는데 좀 생각외로 다시 한번 더 내려왔습니다.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 내달 7일이죠 11월 7일 날까지 지켜봐야겠지만 5,000원 초반 이 정도 매수가 괜찮습니다. 4,000원대면 더 좋고요. 그래서 일단 5,6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초 정도면 급등 한번 나오긴 할 것 같아요. 윗골이야 됐든 그때 뭐 매도 하시는 게 안전하게 하시려면 그때가 가장 좋은 구간이고요. 11월 7일 날 본입찰 때 어디가 또 SK나 뭐 CJ가 또 입찰을 하게 되면 또 엄청 급등이 나오겠죠. 일단 5,600원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키스트 같은 경우는 2,800원 여기서 계속 걸리고 있죠. 그래서 조정이 좀 더 올 확률이 높습니다. 2,500원 근방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,800원 저항이 좀 심합니다. 알아서 매도하시고 매수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1,400, 1,500 여기서 계속 꺾이고는 있어요. 1,500원에서 계속 저항에서 계속 밀리는 모습인데 차트 모양으로는 더 올라갈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추천은 초보자분들에게 추천은 하지 않는 그런 종목입니다. 일단 요 정도 혹시라도 꺾여서 내려오면 그때 추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유니케인 같은 경우는 다행히 좀 떨어지고 있죠. 그래서 다시 이 구간 오면 매수할 예정에 있습니다. 유니온 머티리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,680에 매수 한번 했었고요. 다음에 2,600 초반에 2차 들어갔었고 오늘 3차 2,460 거의 바닥에 가깝게 매수해서 2,550에 매도를 했습니다. 지금 1차 2차가 남아 있어서 원래는 더 들고 갔을 텐데 지금 바닥 그 패턴 바닥이잖아요. 이제 패턴 바닥이라서 매수해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2,550 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이 부분에서 많이 머물렀죠. 그래서 2,550원에 털었습니다. 일단 40 정도에 걸까 하다가 50에 걸었는데 다행히 좀 매도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반등 나올 확률은 좀 높아지긴 했는데 일단 차트는 좀 내려가는 모습이죠. 그래서 며칠 후에 반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이번에 지금 평단이 2,700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매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. 거의 2,600원대 가깝게 내려와 있습니다. 평단 이 정도 되거든요. 이번에 반등 나오면 급등 안 나오면 아마 매도하고 정리할 것 같아요.
JST나 같은 경우도 오전에 좀 매수했습니다. 5,100원대에 내려왔죠? 5,100원대, 5,100원, 5,150원까지 내려왔었네요. 5,100원대 매수를 해서 급등 한번 나올 때 좀 정리할 생각이긴 합니다.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뭐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. 좀 뭐 사이는 좀 틀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뭐 괜찮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실무회담 다시 할 것 같긴 합니다.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이제 금강산 쪽이 먼저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. 푸른기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올랐는데 여전히 조금 더 내려와주면 매수할 생각입니다. 위니아 딤체 같은 경우도 아직 제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서 지금 어느 정도 선 지켜주고 있죠. 이제 버텨주고 있어서 여기서 또 올라갈 확률이 높긴 하지만 조금 더 떨어져주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상상인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1850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. 어저께 1830 정도에 한 30% 손절했고요. 오늘 1810에 또 한 30-40% 정도 남은 30-40%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손절을 했고 오늘 좀 운이 좋게 1735에서 50 사이에 골고루게 매수해서 또 1780에서 1800에 매도를 일단은 하는 상황입니다. 그냥 매도 안 하고 가만히 놔뒀어도 뭐 크게 뭐 문제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다시 반등 나올 확률이 지금 높은 구간이긴 하거든요. 근데 어찌됐건 제가 저항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또 단타로 수익 계속 봐서 대응할 생각입니다. 일단 분위기는 다시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.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내려올 확률이 높아졌죠. 지금 관종에서 해제를 할까 했는데 더 올라갔으면 아마 해제했을 거예요. 근데 다시 좀 내려오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는 중입니다.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이 거래 정지되는 딱 그 지점까지 왔다고 보시면 돼요. 오늘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 캡슐 내시경 뉴스가 오늘 떴습니다. 뉴스 뜨고 나서 저는 이제 매도했어요. 거의 이 정도에 매도했습니다. 5,400 중반에 매도를 했는데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. 거래량 터지고 지금 또 호재 뉴스도 떠서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지금 비중이 큰 종목은 아니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아서 일단 정리는 했습니다. 수익이 조금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쳐다보는 볼 텐데 일단 저는 정리를 다 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. 흥국화재 이후비 얼마 전에 거래량 4 나왔었죠. 네, 아직도 뭐 사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. 좀 더 지켜볼게요. 힐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구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만원 목표로 보면 된다 그랬죠. 그래서 이날이었던 걸로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제가 10만원 초반, 그러니까 10만 7천원 이 고점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했거든요. 그래서 10만원부터 10만 7천원까지 해서 골고루 매도했는데 일단 10만원대에서 저항이 좀 제법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떨어지면 다시 뭐 매수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가격은 매수하기는 좀 높은 가격이겠죠. 수성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제가 3,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면 괜찮다 그랬죠. 그래서 오늘 일단은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는 다시 들긴 하는데 또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3,000원 이하에서 매수해서 3,200원에 매도하면 수익은 크진 않아도 괜찮은 패턴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. YG 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이 가격이 매수 가격입니다. 26,000원대면 사실 매수하기 좀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. 목표가가 28,000원부터 32,000원까지예요.
요 구간. 그래서 24,000원, 진짜 높아도 한 25,000원, 네, 이 정도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조금 높습니다.